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indoor plant가 주어져. indoor plant는 실내 식물. 아이고 성공했다. 자, 복수죠. 자, 실내 식물들이 자 컨트리뷰트 하기 때문에 하면은 기여 하기 때문에 기어는 아니고요. 기어 하기 때문에 자 컨트리뷰트는 전체 투수입니다. 투 어디에? 자, more ideal 이상적인 습도 레벨 네, 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동사 1번에 복수동사 썼고 자 2번에 또 복수동사 reduce 썼어요. s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reduce 줄여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먼지가 dust는 아시죠 뭐 먼지가 build up 쌓이다 뜻이죠. 먼지가 쌓이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 day는 실내 식물이죠. 그래서 plant 필요 쓸게요. 자 식물들은 help 준사역동사 동사원형 줄여주는 것을 도와줘. to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 자 cold는 감기. 자 그 다음 relate는 연류되어진 연류되어진 pp죠. 자 이 symptoms 증상들. 자 search들은 like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sore throat는 목 아픔. 목이 아픈 뭐 아픈 목 해도 되고 자 fatigue 피로 자 피로인데 자 by가 자기 뒤에 숫자가 나올 때 뭐뭐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자 만큼이라고 썼고 그 다음 또 by up to 나왔을 거예요. up to가 until의 뜻이에요. 자 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30%까지 만큼 피로 목 아픔을 줄여준다. 자 tending to them plant죠. 아까 실내 식물을 tending 돌보다 그래서 동명사가 개보다 씨 도라이 알파고 돌보다 야, 알파고 도라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다음 tending 동명사죠. 단수 썼어요. 식물을 돌보는 것은 has been associat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연류되어져 왔다. 자 연류되어져 되어져 왔다니까 되어져 왔다 수동으로 pp 써야 돼요. 자 뭐가 연류되었냐 with reduced 또 과거분사예요. 감소되어진 blood pressure 혈압 자 혈압을 자 그냥 컴마 위치죠. 컴마 위치는 아, 해석 잘해야 되는데 위치가 말하는 건 전체 사실 팩트로 잡아야 돼요. 자 뭐가 아, 식물 돌보기가 혈압을 줄여준다는 사실은 전체를 하나로 잡고 이럴 때 단수로 취급해서 makes 단수예요. 그래서 make sense 하면은 말이 된다. 자 말이 되는데 as gardening type of activity 자 as는 시간적이기보다는 왜냐하면 자 하면은 garden type 정원을 타입에 정원 가꾸기죠. 정원 가꾸기 종류의 활동들이 can be 자 비동사 뒤에 pleasurable 형용사 썼어요. 그러면은 pleasurable 기뻐지다 기뻐질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can 조동사 동사원형의 1번 그 다음 can 조동사 동사원형 2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줄이니까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exposing children to plants early in their life 까지 동명사가 또 주어로 썼네요. 자 하면 exposing 노출 자 노출시키는 것은 아이들을 to 어디에? 식물에 이른 삶에서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도울 수가 있어 또 oops 여기네요. 자 또 동사원형 help 중사역 동사에 뭐 to 들어가도 되겠죠. 자, 3번에는 대문 children c라고 쓸게요. i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예 도라이 같습니다. 자 하면 strength는 강화 자 강화시키는 걸 도울 수가 있다. 자 아이들의 immunity. immunity는 면역. 자, 면역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can 조동사 동사원형에 지금 준사역 동사에 돕는데 강화시키는 걸 돕고, 그 다음 또 슉, 아, 지저분한데 이렇게 할게요. 밑으로. 자, 여기서 동사원형 2번이죠. 자, 2번으로 해서 사실상 help가 생각됐다고 보면 되겠죠. 돕는데 뭐를? 자, reduce. 줄이는 것을. 여기서 to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the risk. 위험인데, 뭐, developing allergies. 그러면은 develop이 개발되다 뜻이 아니에요. 질병이 나올 때는 알러지 발병 알러지 발병을 예방 위험을 줄여준다. 자 더욱이 자 실내 식물들은 자 복수 증가시키는데 양을 of clean air circulation에 자 circulation은 순환 깨끗한 공기의 순환을 너의 집에서 자 밑에는 아 지저분할까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데이는 실내 식물이었죠. 실내 식물들은 또한 또 헬프 준사역 동사 뒤에 to 들어가도 되겠죠. 동사원형. 자, 도와주는데 정화시키는 것을 공기를 너의 집에. 자, by ing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여과시킴으로써. 여과시키는데 뭐를? 해로운 서브스턴트는 물질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chemicals 화학물질인데, 이 화학물질은 발견하다가 아니고 되다의 PP로 써야 돼요. in 너의 집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그다음 breathing air cleaned by them까지 전체가 또 동명사 주어죠. 자, breathing은 숨쉬기. 자, 숨쉬는데 공기인데 어떤 공기? cleaned 되어진, 또 과거분사 정화되어진. by them은 식물에 의해서 실내. 공기 마시기는 동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is not only better for your overall health. overall은 전체적인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in, may, specifically는 구체적으로. 자, may 조동사 동사원형 help 도와줘. help with 뒤에는 명사 들어가겠죠. 전치사 때문에. 자, problems를 도와줘. 문제인데, 자, such에서는 당연히 또 like의 뜻이겠죠. 자, 뭐와 같은? 자, headaches에 s, allergy에 s. headaches는 대가리가 아프니까 두통과 알러지들을. 아이고, 정리가 좀안돼 있네요. 그래서 또 하이라이트를 좀 쳐주시고. 자, 이래서 분석은 마쳤고, 주제는 알파고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 식물을 키우기에 이점들.